서울에 오셨네요. 오늘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아, 마야 장학금 받기 위해서 왔어요. 장학금? 네. 장학금이요? 오. 안녕하세요. 많이 컸어요. 이 학생은 영주 귀국 사할리 동포 자제로서 모범적이니. 어떻게 오늘 이렇게 선정하게 된 거예요?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했죠. 이사회 회의를 해서 여기를 먼저 주자. 분노가 있잖아요. 사할린 알량을 국내 국악인들에게 전파한 그런 공로로. 아~ 사할린 알량이 보통 이렇게 한국에서 불리는 알량 좀 달라요? 가사가 달라요. 그 멜로디는 똑같은데. 아리랑 연구하는 사람인데 네. 사할린 아리랑을 찾게 됐어요. 가족들을 내가 하는 일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 인천 5단지에 공엘레나 공농원 선생님 계시다. 사할린 한국어 교육의 창시자이고 평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책도 몇 권 나와 있어요. 구들생에서가 63년도에 폐쇄되고 88 올림픽이니까 25년 동안 전혀 러시아에서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이분이 우리 순찰제 씨 어머니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시다. 사할린에서 이제 한국어 교육을. 아 우리 공노원 선생님, 아 대단하십니다. 아주 할머니한테 아리랑 배운 거네요. 우리 마야랑 아리나는. 정말 엄마 아빠의 선생님이기도 하셨고 제 선생님이기도 하셨고 약간 안 되는 것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원래 어떤 일이 하든 딱 100% 원 그럼 넘버원이었어요. 넘버원 엄마처럼 하고 싶어. 요 한 30%까지 올라가면 엄마처럼 나 행복할 거야. 엄마가 우리 끝나무예요. 엄마는 없으면 우리 저희 아이들 없을 거야. 항상 보고 싶어요. 아리나가 활동을 많이 하네요. 활동적이네요. 바빠. 여기서 뭐 하시려는 거예요? 여기서 합창단 할 때 아이들 요리 하고 있어요. 우리 둘이 한국말도 모르는 경우에 네. 그 교육에 만나서 한국어 교실. 네. 같은 언어 쓰니까. 네. 아 이분은 고려인이시고. 네 고려. 그러니까 친했어. 나 할렘 할렘. 아 일세요. 아 되게 일세요. 일세세요? 네. 아요 사할린에 있을 때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시어머니 우리 한 동네 있었어요. 아 알고 지내던 분이구나. 어떤 분이셨어요? 좋은 사람이지 뭐.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 똑똑하고 뭐 하는 것도 많고 그렇지. 이리 와. 사할린에서 오셨어. 맞아요. 저 동네에 사할린 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 이 지역에. 아 그 지역에. 아리나가 이 아리랑 말고. 아. 사할린 아리랑. 사할린 아리랑을 할 수가 있대. 오 신기하네. 사무사님 들어보고 싶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넘어간다. 풍파사 본인들의 이야기를 넣었구나.
용원 내 철막상 벽은 높아만 가고 우정겨운 우야채 아련하다 아기가 아기가 아가기 옛날에 불렀던 거고요. 아 옛날에 불렀던 지금 아, 저 사흘이 날이란 가사는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뭉클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에바 씨가 제일 먼저 일어나셨는데요. 이거 뭐예요? 일어나시자마자 뭘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들 일어나면 나 없이 좀 아침 식사 좀 러시아 팬케이크 먹어야 먹으면 좋아요. 직장 일 가야 되는데. 아 출근하셔야 돼요? 네. 아, 어떤 일 하시는데? 은행에서 번역사 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천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팬케이크 이렇게 작아요? 좀 작은 사이즈 넣고 마야한테 못 가 마야 싫대 아직 크리스마스 철제씨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련아 어? 엄마 출근했어? 응 엄마 출근했어 왜 구하라고? 모르겠네 일어나서 나오시자마자 설거지를 하시네요 여기 조금 남아있는 거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됐어. 아니구나. 아빠 한다. 뭐 해? 나 싹 풀고 있었어. 왜? 열심히 해. 응, 다녀오세요. 응, 아빠 간다. 뭐야? 아, 어색한데, 이거? 뭐 해? 공부해. 아빠 간다. 안녕. 세 마디였어.